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클락이라는 펑션을 하나 구성을 했었죠. number 그다음에 do에서 iopt 그래서 number를 먼저 출력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 number를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다시 클락 호출하는 겁니다. 클락 number 플러스 1이에요. 바로 호출하긴 그러니까 타이머 줘서 슬립 그래서 1초간 슬립을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식 그대로 구동을 해볼까요? count s.clock 그래서 제로 넣어주면 0, 1, 2, 3, 4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거죠. 요거는 언어에서나 뭐 자바든 자바 스크립트든 다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근데 이걸 나눠보자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나누냐 하니까 몇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일단 얘를 지워놓고 지울 거 없습니다. 그대로 두죠. 먼저 start 펑션을 구성을 해요. def start 그래서 number를 받고 그죠? 그런 다음에 do 뭐 하는데 여기서 run을 호출한 run 그래서 number 그러니까 밑에다 run 해서 우리가 number를 받았었죠. number 받아서 do 그 다음에 얘가 또 뭔가를 했었잖아요. 뭘 했는지 아니까 increase number new number 이걸 increase number 그런 다음에 run 해서 new number 넣어줍니다. 그러죠? 다음에 다시 increase number 얘가 하는 거는 number를 받아서 그냥 플러스 1로 리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의 펑션이 하는 역할이 위에 있는 이 클락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펑션 역할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죠? 여기가 훨씬 간단하잖아요. 아름답고 심플하죠. 그런데 굳이 왜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느냐 하는데 이렇게 나눔을 해서 얘는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고 나중에 API가 되는 게 API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자기가 자기를 호출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number가 new number로 바뀌고 있잖아요. state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state management 그리고 얘가 우리 서버가 되는 겁니다. 서버가 되고 얘가 나중에 젠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냐? 얘는 pure 방식입니다. pure 방식은 얘는 비즈니스 로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서로 역할이 다르니까 얘들을 하나의 파일로 하나의 모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자는 겁니다. 얘 서버니까 얘는 막 잘라내서 서버에다 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먼저 그것도 패턴이 있어요. 라이브러리에다가 새로운 폴드를 하나 만듭니다. 폴드 이름은 이 프로그램의 폴드와 이 프로그램의 이름과 같은 폴드를 만들어요. 이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 속에 이제 서버 X 서 우리 방금 봐주었던 그리고 붙여넣는 거죠. 넣고 포맷하고 그죠? 그리고 카운트에 있던 increase 비즈니스 로직이잖아요. 얘도 잘라내서 여기다가 서버가 아니라 core ex라고 해서 비즈니스 로직만 담당하는 별도의 모듈을 담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성.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 코어가 하는 역할, 그리고 서버가 하는 역할, 그리고 카운터가 하는 역할 다르죠. 얘는 일단 줄여놓고 run은 그냥 run이 아니라 얘는 어떻게 되나요? 서버의 run 되겠죠. 서버도 그냥 서버가 아니라 카운트의 서버의 run 납니다. 이렇게 구성하죠. 서버도 마찬가지 잉크도 그냥 잉크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서버 카운트의 이름 뭐죠? 코어죠. 코어의 잉커 이렇게 넣죠. 요 남자. 그러면 그 코어는 그냥 그대로 코어 그대로 있고. 자, 바뀐 내용 보이시죠? 그대로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IX에서 돌려볼까요? 다음에 카운트에 스타트해서 넣어주면은 똑같이 0, 1, 2, 3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 뭐가 빠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카운트 서버 런 넘버 start number, count에, serve에, run에, number 되고, number run 되고, 그러네요. I put 안 했네. I put number
얘는 위로 올려줄까요? 그리고 여기다도 위에다도 좀 살림을 타이머 슬립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넣어주죠. 얘는 위에 있어도 되고 아래 있어도 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다시 카운트 스타트죠. 스타트 제로 0, 1, 2, 3 이전과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잘 돌아가고 있죠. 그죠? 자,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기본 이제 구성이 나왔어요. 코어 나왔고 서버 나왔고 카운터 나왔는데 요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 그 나눈 이유는 바로 서버를 좀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서버에 보면 런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뭘 바꾸느냐 하니까 요만큼이죠. 예. 예. 이만큼을 밑으로 보낼 거예요. 밑으로 보내서 새로운 def listen이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구성하죠.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을 때, 자 listen은 listen을 그러니까 여기다 타이머하고 이 부분은 일단 좀 지워놓죠. 지워놓고 자 new number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니까 밑에는 listen에서 가져올 겁니다. listen에다가 number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온 동이 갑니다. new number listen이고 new number이고 뭐 스펠링이 틀렸나요? 아 그러네. 이 number drive 이렇게 해도 이전과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아 얘 리턴 해줘야겠네. new number 뭐 리턴 할 건 없네. 그대로 지워버리죠. 지워버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도 조금 전에 것과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들어가서 ix smx 또 돌려볼까요? 그래서 count start 0 그렇죠. iopus을 안 했으니까 뭐 어쨌건 돌아갑니다. 나중에 넣어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꿔줬어요. 근데 listen number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달라진 건 없어. 돌려볼게요. 일단 그냥 건너뛰려고 했더니 돌려봐야겠습니다. ix 해서 마찬가지로 count 우리 테스트 하는 대신에 그냥 계속 돌려보는 겁니다. 0 0, 1, 2, 3 마찬가지로 아름답게 잘 돌아가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 확인을 했는데 요걸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서버를 얘를 이제 프로세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프로세스를 바꾸주면은 뭐가 좋은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listen number, new number, listen 얘를 리시버를 넣어줄 거예요. 리시버 do 해서 메시지 뭐 틱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TICK 받았을 때 예 얘를 호출한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state라고 하는 걸 받았을 때 그리고 여기는 value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때는 이제 PID를 넣어줄 겁니다. PID가 되고 그리고 틱 에서 number 아니죠 PID를 받아 listen PID number가 여기 들어야 돼 number 들어야 돼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PID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number를 return하는 걸로 요렇게 하죠. 요렇게 구성을 줬어요.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달라진 거는 거의 없어요. 달라진 건 없는데 다만 이제 프로세서로 이걸 프로세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카운트 서버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런이라고 하는 이 펑션 자체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프로세스는 listen 해서 receive do 얘를 listen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number 호출하고 그리고 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send를 해야 되겠죠. send 해서 PID에게 넘버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앞에 아톰을 하나 붙여서 보내주죠. 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또 달라진 거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얘를 프로세스를 만들어줬으니까 얘 프로세서를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을 우리 API에다가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이거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냥 마구 적는 것이 아니라. 자, 달라진 부분. 먼저 첫 번째 우리 했던 걸뭘 했나요? 일단 모듈을 세 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어 부분. 그래서 얘는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비즈니스 로직을 넣을 펑션 모듈을 만들어줬고, 두 번째는 서버를 만들어줬어요. 얘는 뭘 하느냐니까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 할 것이고, 그럼 세 번째는 API 펑션 인터페이스 말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되겠죠. 이 코어 부분, 코어 비즈니스 로직 서버, 서버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프로세스 쓰이고, 이 프로세스를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것을 API가 관리하도록 구성할 겁니다. 인터페이스가 얘가 이제 프로세스, 서버 프로세스죠. 서버 프로세스, 매니징이라, 매니. 요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죠?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서버 자체를 이제 우리 프로세서로 이렇게 리시버드로 했다는 거는, 이게 그 자체는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프로세스로 쓰겠다는 의미죠. 그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걸 이제 카운트해서 우리 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카운트해서 그냥 카운터 서버런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얘를 이제 프로세스로 바꾸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비교를 해보죠. 먼저 스폰 해야 될거 아니에요. 스폰에서 wrapping function count server run 요렇게 프로세스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얘가 프로세서, 얘가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뭐라고 적을까요? start server process, server process 하고, 그리고 end 뭐예요? receive message from the server process. 왜냐니까 서버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리시버에서 리턴 값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 리턴 값이 있으니까 이 리턴되는 메시지를 받기 위한 뭔가를 여기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spawn fm count server run number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죠? unexpected token spawn fm 뭐뭐 unexpected가 뭐가 unexpected인가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많이 보죠. 그래서 tick이라는 펑션 하나 구성을 했고, 교재 이렇게 나와 있죠. 교재 내용을 보면은 틱이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스테이트가 있고, 틱과 스테이트 두 가지예요. 틱 다음에 두 번째 def 스테이트 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 엔터 버튼. 자, 스폰. 그래서 이제 스타트, 우리 서버 스타트를 했을 때는 뭔가 PID가 리턴될 겁니다. 그래서 리턴되고, 이제 서버에다 틱을 호출했을 때 틱에 PID를 넣어주면은 이 PID를 가지고 스테이트도 PID 넣어주면은 샌더 PID 메시지를 틱하고 다음에 자기 자신 셀프 나 자신의 프로세스입니다. 샌더 PID over me. 그죠? me가 누구예요? 바로 요 count API. count API.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에 엘릭스 프로그래밍의 모든, 그러니까 엑기스가 지금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바꾸자면은 모든 종류의 엘릭스 프로그램이 다 나와요. 아, 정말 이 책은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정말 잘쓴 책이에요. 감동적으로 아름답게 잘쓴 책인데, 자, 스테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샌드 해주는 거죠. 샌더 PID 하고, 이번에는 스테이트죠. 스테이트 has PID self. 요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얘를 보내는 거잖아요. 얘를 보내면은 뭔가 답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답장을 받으니까 답장을 받을 우편함을 얘는 만들어줘야 되겠죠. 리시버 우편함입니다. 리시버드에서 스테이트해서 뭔가 밸류가 올 것이고, 그러면 IOPUT valu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밸류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달라진 건 딱히 없죠. 달라진 건 없는데, 그럼 얘, 이 카운터, 얘는 하는 역할은 이 부분이에요. 서버를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서버와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이제 터미널 열어서 아름다운 터미널 열어서 IX 돌려보겠습니다. 돌려서 이번에는 스타트 하면은 리턴 값이 있어요. 뭘 리턴하냐니까 PID를 리턴하죠. 리턴 서버 PID를 리턴합니다.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PID equal count.start 초기값 0. 그럼 PID 뭐 나왔죠? 요 PID에다가 이제 tick을 호출하는 거죠. count.tick에서 PID 그러면은 뭐가 1이 로그가 됐네요. 로그가 왜 됐는지 모르겠다. PID 다시 이거로 되고 여기서 됩니다. 이게 리턴 되고 있네. 리턴 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스테이트를 볼게요. account state 해서 PID 하면은 엥 여기서 뭔가 에러가 떴었군요. 자, 뭐가 에러 떴는지 봅시다. string character null informative for 그러네요. 뭐가 에러 떴습니다. PID state self 이거 receive value output 밸류가 리턴 되는 것이 여기서 리시버도 output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value state value 봅시다. string 리턴 되는 값이 뭐가 달랐나요? 달라진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자, 글자를 조금 한 칸만 더 요 정도 크기로 해놓겠습니다. 받았을 때 카운터 밸류 그대로 리턴 되면은 아하 밸류를 리턴 이 밸류를 그냥 출력은 됩니다만 아이오프스 아하 그러네. 잠깐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에러가 떴는지. IX 돌아서 다시 스타트 하죠. count start 0 하고 다음에 count tick PID 아닙니다. PID 이걸 빼먹었네요. PID equal 자 요렇게 해서 PID equal 주고 그런 다음에 count tick PID 또다시 넣고 이렇게 하면 쭉쭉 넣은 거예요. account state PID 에잉 또 이랬다. 배를 그대로 리턴 받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좀 이따 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어쨌거나 전체적인 그룹 구성은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뭔가 에러가 있긴 있어요. 이게 3이 이 값은 리턴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 계속 리턴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리턴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구성 달라진 부분 뭐가 달라졌는지 이 코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지금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고 다음에 서버는 이렇게 바꿨고 리슨 하나 추가한 거죠. 코어는 이 부분 그대로 달라진 게 없죠. 코어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